정부의 다른 지원도 곧 도착할 겁니다. 임시 거점 수락하시고 정부 지원 받으세요. 정부 지원? 그 믿는 것 자체가 도박이야? 그래도 믿고 싶습니다, 전. 뭘 믿어? 왜 정부한테 한두 번 수락? 유자차가 좀 늦어질 것 같아. 얼마나 버틸 수 있죠, 할머니? 만나죠. 정신 환자 출혈 생긴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수술 들어갔다고? 전종 에어진으로 배관이 터졌대. 이상발전기 한 대는 고장났고 나머지 한 대는 움직이고 있어. 고천 기억금. 서둘러 빨리 끝내자. 바이탈 확인도 심장 이상도 발견 못하는데 이대로 수술하자고? 이딴 기계 하나 없을 때도 의사는 의사였어. 그때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있었다고.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그땐 환자가 죽어도 그러려니 했던 시절이야. 30분이야. 지금처럼 우리가 다 살려낼 거라고 믿고 기대하지도 않았어. 딱 30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 그 후에 여기서 나가서 사망 선고를 해도 늦지 않아. 좋아. 약속했으니 끝까지 내 손은 빌려주지. 물론 최선도 다할 거야. 하지만 예성, 이번 수술로 네가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아. 그리고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마. 니들도 똑바로 봐. 그럴 일 없어. 한 잔 살 거니까. 서큘레이션, 모니터 다른 수술방에서 가져올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마치컬쌤, 수동으로라도 혈압 맥박 재서 수술 마쳐봅시다. 네. 곧 호흡기 내장 배터리도 끝나 인공 호흡기 쓰는 환자 엠브로 바꿔 끼우고 제세동기 충전 여부 확인해. 거기 두 분. 엠브 둘. 잠깐만 이리 좀 와보세요. 예, 예. 아까 엠브 짜는 법 배우셨죠? 배웠어요. 네. 이 두 분 좀 맡아주시고요. 예. 자, 하나, 둘, 셋, 넷, 짜고. 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별일 없죠? 네. 이분은 회복이시니까요. 의식도 돌아왔고. 의식을 찾았다고요? 네. 원장님도 왔다 가셨어요. 그랬구나. 중환자실이라 다르네. 빨라. 이혜성 선생님 덕분이죠. 보호자 안 가르쳤으면. 이제부턴 진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파이팅! 고.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자. 수고하셨어요. 아까부터 왜 그래요? 한계식이 좀 나네. 수면 부족이신 것 같은데 가서 좀 쉬세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쪽 유전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증은 없고 한쪽이 시력 상실된 후 반대편도 서서히 상실되게 될 겁니다. 언제 시력을 잃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맥박은 괜찮은데요? 근데 좀 추워져서 그런가 보다.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쩌시려고요? 야, 그래. 자, 잠가주세요. 사주세요. 진짜 보험 되겠어요. 그죠? 그럼 나도 애기 엄마 좀 도와줘요. 아이고. 저기 혼자 계실 수 있죠? 저희 응급실에 손이 좀 필요해서 가봐야 되는데. 고마워요. 우리 애기들 이렇게까지 챙겨주시고 저도 가서 돕고 싶어요. 그러실래요? 네. 그러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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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 빠른다. 운행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다시에 가십니다. 여기야. 네. 실수된 게 없어요? 어디 있을 텐데. 처치실 가보세요. 현숙 씨, 중환자실 가서 의사 아무나 좀 내려오라고 해줘요. 네. 처치실에 있어요, 재수동기? 네. 저도 같이 갈까요? 좀 도와주세요. 브라더! 브라더! 응급 씨, 실패! 실패를 봤어요! 실패요? 정돌미, 안 선생이랑 정민찬 환자 잘 지켜. 오줌주머니 헤매봐. 물에서 떼지 말게. 네, 잘 지키겠습니다. 물을 거 있으면 꼭 물어. 네. 펄스리스 브이텍이야. 200주. 슛! 어때? 200주까지 튕겨봤어. 소용없어. 한 주 얼마나 됐어? 10분. 200주 차지. 에피네프린 원앰프. 슛! 저기 가고 중환자실 거라도 내려올까요? 중환자실 그거 CPR라면. 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믿어야지 별 수 있나. 힘내자. 살아야 합니다. 환자분 살리려고 우리가. 손이 왜 이렇게 부었노? 수액을 1이 넣는데도 안 나오는 거면. 저, 혹시. 진단이 왔어요! 여기 진단! 재료정 있네요! 시간 2시 25분. 안 돼. 안 돼, 여보, 가지 마! 애들하고 나 어떡하라고, 여보! 살려내! 당신 때문이야! 기성배정이 어떻게 났길래, 정기가 땡겨! 정기만 안 죽였어도 이 사람은 안 죽었어! 살려내!
해요. 이 환자도 너무 오래됐어요. 선생님, 아껴요 힘. 딴 환자 살리려면. 시간. 내가 해요. 해도 내가 해. 사망 시간 2시 27분. 선배는 사망 선고 내리는 기계예요? 왜 혼자서 자꾸? 다 내 탓이야, 내 탓. 병원장 말대로 이 병원 폐쇄했으면. 폐쇄했으면요. 환자들 병원 찾아가다가 길에서 죽었을지도 모르죠. 서울에 왜 이런 일이? 수술 끝난 지 두 시간이 넘었다. 오줌줄 멀쩡하고 수액 충분히 줬는데도 일이 안 나오는 거면 급성 심부전증으로 가는 거예요? 에이 치아라, 니네 입이 엉정이다. 인뇨제 쓰죠. 그래야지. 이 라식스 원앰플 IV로 주세요. 네. 어? 빈맥이 말이라 너. 빈맥이다. 혹시 부정맥 온 거 아니에요? 있겠네. 모니터도 안 되고. 아, 제세정기 좀 주세요. 거기 모니터 있다 애가. 그걸 확인해봐라. 아주머니. 아주머니. 아미오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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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고 그러는데요? 이 선생 어머님 부정맥을 일으켜서 워낙에 지병이 있던 분이라 병원을 나갈 수 없었던 건데. 네? 에스몰로 줬는데 소용이 없어요. 병동엔 약이 없고. 쌤 어떡해요? 아미오다론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제 됐다고 쌍둥이도 데리고 갈 수 있어. 뭐 충분하진 않은데 배에 넣으면 어찌어찌 서울은 벗어나겠어. 근데 여기 병원 왜 이래? 전기 끊겼어? 오민호 씨, 정말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 비상 발전기에 기름 좀 넣어주세요. 뭔 소리입니까? 한강에 뛸 배에 넣자고 구한 기름이에요. 전기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환자가 너무 많아요. 저기 중환자실도 그렇고요. 그럼 우린 여기 갇혀서 환자랑 쫄쫄 굶어가면서 있으란 말이야? 못 들어요. 얼른 가서 자기 식구도 챙겨와요. 여기 죽어가는 사람들 안 보여요? 같이 살자고요. 같이. 산 사람이야 살아야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냐. 아 뭐예요 쌍둥이 아빠. 쌍둥이 안 데려갈 거야? 아직 탈 수 있는 자리가 꽤 있어요. 같이 병원을 떠나신 분들은 얼른 오세요. 야 니들이 사람이야? 니들 가족이 없어봐! 어떻게 말을 듣더냐! 나쁜 자식들! 제발 병원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곧 기름이 옵니다. 그때 떠나실 수 있게 제가 제공할게요. 갚을게요. 죄송합니다. 전 남편이고 아빠예요. 아내랑 아기들이 먼저입니다. 뭐해? 어서 가자니까. 아기들 어딨어?
은행에 적게. 우리 애기들 체온 유지시켜보겠다고 저렇게까지 하신다. 쫄쫄 굶으면서도 산모라고 이 난리통에 미역국까지 끓여다 주고 한숨 못 자고도 쌍둥이들 잘 자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봐주던 분들이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마음 독하게 먹어야 우리가 살아. 여보, 여기서 우리만 이대로 살자고 가버리면 당신 애기들한테 부끄럽지 않겠어? 이 병원이랑 여기 선생님 덕분에 나랑 우리 애기들이 살았어. 근데 이대로 우리만 가버리면 우리가 떳떳한 부모로 살 수 있겠어? 일단 살고 봐야지. 난 우리 애들 믿어. 지금까지 잘 버텼잖아. 하루 이틀 안에 길이 뭔데. 여기 왔던 국회의원도 그랬어. 미안해 여보. 나 이분들 두고 못 가 여보. 배정기 돌리자. 응? 지금 당신 혼자 저 길은 구했어? 아니잖아. 빨리 가! 가자고! 우리 엄마 닭 떨어지면 죽는다고! 늘 못 가! 사람 여섯 죽이고 가서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살아봐! 어? 이렇게 가면 나 니들 살인자야! 내가 고소할 거야! 뭐? 부정맥? 아미호달은 하나밖에 없는데 정민철 환자도 부정맥 오고 쌤 어머니도 왔는데 어찌할지. 정민철 환자는 지금 급성 심부전도 온 것 같습니다. 정계 없이도 버틸 환자는 누구지? 이쌤 어머님입니다. 이성 선생 어머니 드려. 어차피 전기도 다 끊겼고 방법 없어. 다 끝났다. 정돌미. 예. 정돌미. 예. 정은 잘 앉아줘. 그 환자가 더 위험해. 쌤. 이혜성. 그 환자는 정기 없이 살릴 방법이 없다. 어떻게든 버티면 유조차가 올 거예요. 우리 엄마는 지병이라 그때그때 버텨왔어요. 시험서라도 때려 붓고. 너 그러다 엄마까지 울 수 있어. 우리 치를 만큼 치렀다, 성아. 가, 정돌비. 정민철 환자한테 줘. 정돌비 선생. 암이 오다로운 정민철 환자한테 주세요. 지금 당장. 응가로사, 손 바꿔. 어떻게 하래요? 강 실장님은 어차피 전개 끊기면 정민철 환자 포기해야 한다고 이쌤 어머니들이라 하고, 이혜성 쌤은 2주차 올지도 모른다고 정민철 환자 주러 가고. 난 강 실장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최악의 상황에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선택해야죠. 민철이 여기까지 왔는데 불쌍해서 왜 다쳐가지고. 나쁜 새끼. 미래병원은 이 선생 어머니한테 빚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큰. 연세 검사 아미오달은 다 줘요. 의사는 접니다. 투약해도 제가 합니다.
이 병원이랑 여기 선생님 덕분에 나랑 우리 애기들이 살았어. 여기서 우리만 이대로 살자고 가버리면 당신 애기들한테 부끄럽지 않겠어? 기름을 넣어서 떠날 거라고. 아, 뭐 어차피 폐쇄하면은 빠져나가야 할 사람들이잖아. 응? 근데 저 그게. 근데 뭐가? 그 비상발전기에 쓰자는 의견이 있나 봅니다. 무슨 의견? 그 기름을 비상발전기에 쓰자. 안 돼! 그건 안 돼! 안 돼, 안 돼! 다행이다. 부정맥은 없어졌어요. 다행이네요. 여기 혈액검사 나가요. 사람이 없나봐. 갈 때 하나다가. 네, 제세동기 다 충전해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니. 아미오다론 제가 어머니한테 드렸습니다. 의사로서 제 판단이었습니다. 정민철 환자 전기 멈추면 끝나는 목숨이잖아요. 정민철 환자 살리려다가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만들 수도 있었다고요. 어머니 보내고 이쌤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도 못 지키는 의사는 의사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위선이라고요. 정민철 환자 꼭 살려냅시다. 그럼 됩니다, 쌤. 덕분에 죽을 뻔한 환자들이 살았네요. 감사합니다. 아기들하고 선물 생각에 선생님 은혜를 잊었습니다.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고요. 다만 전기가 끊긴 사이에 가신 분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 쌍둥이들한테도 병원 환자들한테도 전기가 정말 목숨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꼭 기름 오는 대로 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슬슬 이름을 지으셔야 되는데. 이랑 합의 봤어요. 오힘찬, 오당찬. 오힘찬, 오당찬이요? 괜찮네요. 은솔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제가요? 언제? 아까 쌍둥이들한테 힘차고 당차게 자라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아, 저 이름 좋다 싶었었거든요. 아, 나중에 꼭 얘기해 주세요. 네. 아니, 물론이죠. 예쁜 여의사 선생님이 지어주셨다고요. 어이구, 은솔 입지자입니다, 입지자죠. 야, 틀린 말이냐? 아, 저는 가수 현숙님 때문에, 아니 덕분에 현숙이가 됐어요. 김현숙. 정말? 정말. 가슴이 징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풍도네요 정말로. 정말로. 그만하라고. 아, 진짜요. 왜냐면 아, 저희 아빠가 현숙님 팬이거든요. 뭐야? 뭐냐고? 그 전기가 들어와가 혈액 검사 후딱 돌려봤다는데요. 크레아틴인이 3으로 무지 높고요. 이뇨제를 썼는데도 오줌이 병아리 눈물만큼 나옵니다. 급성 심부전으로 간 거 아니야? 투석기 돌려야지. 지진 때문에 CRRT 기계가 고장나서 못 쓴답니다. 저 문제는 대사성 산증이 온 것 같습니다. pH가 7.2에서 7.0으로 떨어졌고 유릭 애시드가 8입니다. 혈압은 70에 40을 왔다 갔다 하고 혈당은 120회가 넘습니다. 나보단 호주문 안 나오고 해모박이 핏물이 빨간 게 수술 전 저의 혈장증 때문에 급성 심부전으로 간 것 같아. 대사성 산증이면 몸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야. 선생님, 어떡하죠? 민철이 꼭 살아야 됩니다. 난 빚까지 졌어. 꼭 살릴 거야. 정민철 환자가? 급성 심부전의 대사성 산증이에요. 이대로 가면 끝이에요. 투석도 우리 병원에선 불가능하고 헬기 못 온대요? 돌풍 때문에 운항이 어렵대. 미치겠네. 날씨까지 외면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저렇게 젊은데. 어떡하죠, 선배? 방법을 찾아보자. 놀랐군. 결국 수술을 하고야만 하는 예상의 고집도 기어이 또 고비를 넘긴 정민철 생명력도. 자네가 이재성이랑 하는 수술에 정신 팔려있는 동안 내가 속전감 깨웠고 어디다 허튼 소리 하기 전에 내가 입 막았어. 죄송합니다. 내 속장은 계속 여기 있으면 알아보는 사람도 생길 거고 최대한 빠른 전원 약속했어. 방금 찾아와. 그래. 전원 시킬 방법이. 그럼 이 재난 상황에 장관이 거취를 알면서 숨겼다고 전혀 기자회견이라도 할 텐가? 구제할 칸에 무전기를 넣어서 방법 찾아! 안도의 숨을 쉬셨습니까? 일본에 상륙했던 이어 태풍 테라가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이제 막 중장비를 동원한 군부대가 속속 서울에 도착, 구조와 복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또다시 더뎌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네, 미래병원입니다. 여의도 병원에서 헬기 한 대가 지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돌풍이 잠시 멈춘 시간을 이용하는 거니까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놓치면 태풍 때문에 헬기 못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시키겠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예, 빨리 준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돌미 선생, 헬기가 와. 정민철 환자 준비시켜. 옥상으로. 민철아, 너 산대 탈 수 있나 보다. 병원 엘리베이터가 멈췄으니까 옥상까지 옮기려면. 스트레쳐 무거운데 어찌 옮기노? 가장 가벼운 들 것으로 옮기자. 그런 게 있어야죠. 아, 아까 구조대 왔을 때 받아줬는데.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아, 왜 남의 머리를. 뭘 봐. 헬기가 온다고. 속정을 옮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네. 강 실장은 정민철 환자를 옮기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만. 의사의 주문에 따라서 누가 위급한지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 자네는 생명의 가치가 평등하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살려둔 환자 때문에 석정관을 옮기지 못하게 된다면은 난 자네를 정말 용서할 수 없게 될 거야. 써봐요 좀. 추울래. 난 지금 허리가 있어. 에이 목수가 그런 소리하면 못 쓰지. 정형외과 니들은 의사들 중에 체력하는 최고잖아. 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 둘 셋. 장관님 몸조리 잘하십시오. 전원이 늦어져서 아 대단히 송구합니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네. 우리 헬기 이송도 힘들게 일어났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잊으셔도 됩니다. 이 보상받자고 한 일 아니니까 얼른 개최하셔서 이 지진 수습에 힘써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헬기는? 떠났어. 상태가 급변한 위급한 환자가 있어서. 급변이요? 정민철 환자보다 위급한 환자 누구요? 저 침대는 격리실에 있던 건데 격리실에 성명위상 환자는 제가 한강미래에서 데려온 환자밖에 없었을 텐데요. 맞아, 그 환자. 도대체 누구길래 정민철 환자가 밀려야 됩니까? 밀리다니. 말 조심하게. 내 판단은 이 환자가 더 위급했어. 그 판단 의사로서 판단입니까? 아니면 병원장으로서 판단입니까? 지금 내 판단을 자네가 평가라고 하겠다는 거야? 주제를 알아. 병원장은 나야. 박 과장! 스트레쳐 내려. 강 교수님,
늘 이성적으로 판단하시잖아요. 정말입니까? 정말 그 환자가 정민철 환자보다 위험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회복기에 들어섰을 텐데요. 의사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문제야. 각도? 고령의 신장을 접수했어. 혈소판 수치도 좋지 않았고. 병원에 남아있던 혈소판 팩 8팩 훔쳐간 게 누군가요? 헬기는 이미 떠났어. 이렇게 말싸움할 시간에 저 환자 살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현명한 선택 같아. 방법이 있었다면 했겠죠? 저 친구가 죽는다면 한 교수님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살인? 나도 환자 살리는 의사야. 그러는 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무모한 수술로 저 환자 더 위험하게 만든 넌, 너야말로 살인자 아닌가? 그 소리 듣기 싫으면 저 환자 살려놔. 괜히 나한테 덮어 씌울 생각하지 말고. 하셨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부리게 죽어 계세요? 아, 기성용 감천이라고. 그 헬기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라도. 아니, 좋은 방법 있다는 거 다 해봤잖아, 다. 아니, 뭐, 나도 그 틀린 말 했어, 내가? 아니, 나, 나한테 또. 그만해, 안 선생. 박진아 간호사는 가서 무전기 좀 갖다 줄래? 네. 아, 나도 한번 줄래. 김포공항에 임시 비행기 편이요? 네. 폐쇄될 예정이라 마지막 비행기입니다. 환자 이송에 세 자리가 필요한데 나머지 한 자리는 어떻게든 마련해보겠습니다. 두 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둘러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숨 남구만. 살릴 수 있으니까요. 내 편이 되어줄 순 없나? 한때 그러고 싶었던 적도 있었죠. 근데 한 교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 난 너무 잘 알거든요. 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 나한테도 사정이라는 게 있어. 한순간의 선택으로 식어버릴 만큼 내가 그렇게 하찮은가? 날 하찮게 생각한 건 우진 씨였어. 내가 그렇게 부탁했잖아. 모든 걸 다 이룰 수 없었어. 나한텐 시간이... 내가 곁에 있어주겠다고 했잖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었잖아. 우진 씨는 손에 쥔 걸 놓지 않으려다 가장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그럼 왜 내 실수였다고 이야기하질 않지? 솔직해져, 너도. 너도 아직 날 착각하지 마요. 한 교수님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한 교수님이랑 말하고 싶지 않네요. 연락왔는데 김포공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마지막 임시비행기 뜬대요. 환자 이송자리 마련한다고 빨리 오라고. 진짜? 부산이요? 빨리요. 시간 없어요. 그 비행기 끝으로 공항 폐쇄래요. 이거 구급찾기. 기사 소식 없으니까 직접 몰아요? 저 갈 수 있을까요? 도로 엉망이라던데. 아, 몰라. 해보는 거지. 뭐 아니면 도니까. 환자 옮기러 가자. 아가 매사이 부정적이야. 다녀오겠습니다. 어, 그래. 이거 응급 가방. 네. 이거 뭐 어디 무슨 생길지 모르니까. 그나마서 잘 알지? 네, 잘 쓸게요. 네. 시간 없어, 빨리 타. 예상실이나 소리 선택을 연락해야 되니까 내가 그 준건 있지. 예, 예. 어. 다녀오겠습니다. 무조건 조심해. 길 위험하니까. 조심 또 조심. 네.
응급도에 따라서 제가 내린 이송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상의도 없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장관 이송이 같이 있었어야 했는데 강 실장을 빼서 섭섭하다는 건가? 원장님. 이걸 500억 유치 확정이라고 봐도 돼. 자네든 한 교수든 누가 어디 있으든 간에 미래 병원의 큰 발전이고 성과야. 병원장으로 놓칠 수 없는 일이야. 장관은 어찌됐든 살렸다. 살려 너무 목숨이었지 않습니까? 장관이 숨만 쉬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나. 병원이 마비될 위기에 놓인 건 의료파트 컨트롤 타워인 복지부 장관의 부재가 이을 수 있어. 서울이 지금 재난 상황이야. 복지부 장관 중요한 사람이고. 장관이 없으면 차관도 있습니다. 물품 지원은 운송 인프라가 망가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안 됐지만 그 젊은 친구는 이번 지진으로 죽은 수많은 희생자들 중에 하나야. 하지만 서울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석 장관한테 달려있어. 생명에도 차등을 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아놓고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나? 나한테 식장관이 불륜 정보를 준 건 강 실장 전화야! 미안해. 근데 이제와 다시 소녀 감성이 된 게 이유가 뭐지? 강 실장 비상대책위원장답게 숲을 봐. 나무만 보지 말고. 현대길이 팔 바꾸자. 내 팔 떨어진다. 나랑 바꿔주겠지. 알았어요? 대길 임마. 아이, 차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어떻게 자리를 바꿔요. 왜 그래? 아, 진창이 빠졌나 본데? 있어봐. 야, 차 빠졌다. 진아는 핸들 잡고 내가 신호하면 밟아. 똘미는 엠보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길이. 똘미 엠보 손바꿨는데요. 모키토끼 바꿔 넣어줬어요. 그래.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밟아. 준비됐어요, 밀어요. 하나 둘 셋. 야, 세게 좀 밀어봐. 하나 둘 셋. 자.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와, 다 튀다. 쌤 난리 났어요, 지금. 서울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이야. 못 먹고 못 자고 흙탕물 다 튀고. 에휴. 다시는 안 올 거예요. 네, 안 오고 싶을 거야. 보지 마. 야, 일로 와봐. 언제부터였는지 그대 미소가 지친 나를 쉬게 하네요. 새창 굳은 비가 내려도 뭐해 안 타? 어!
엄마 같네. 제 거지 있어 줄게. 뭐야 정또배? 안 타? 아, 뭐예요? 빨리 안 타고. 자. 빨리 타, 신났어. 여기. 뭐야? 왜요? 야, 출발한다. 어쩌고. 돼지국밥, 밀면, 그리고 생선에. 별거 있어요? 부산 음식? 유식한 안대길이, 교과서밖에 모르는 안대길이. 네가 부산을 알아. 그럼 또 뭐 있는데? 유식한 정돌미 선생. 산성 막걸리, 동네 파전. 도다리 제 것이 무궁무진하다, 임마. 부산 가면 네가 쏘는 거야? 뭐래? 안 된대요. 우리가 직접 승객한테 설득해서 양보받는 수밖에 없대요. 한 자리만 더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혼자 못해야 못 자지요. 상태 안 좋은데. 민철이 꼭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 아까 우성 올린 것도 그렇고 여기 온 것도 몸에 무리가 많이 갔을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뭐 혼자 안 좋은 거야 우리가 알지. 뭐 딴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차라리 양보 안 해주면 어떡하지요. 사람들을 믿자. 자리 구할 수 있을 거야. 만약의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럼 정민철 환자 한 교수 말대로 되는 건데. 만약의 경우 생각 안 해. 하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굴린다고 했는데 난 충분히 맨바닥을 뒹굴렀어. 더는 안 굴러. 엘리베이터 어디야? 이쪽에. 너 만나냐? 우리 다 냄새 덩어리인데? 동네분이 공개방송 하네, 공개방송. 저희 여러분, 여기 잠깐만 주목해주세요! 주목! 주목! 여러분들이 마지막 비행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환자가 많이 위독합니다. 급히 투석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한 분만 자리를 양보해 주시면 저 환자 살릴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기다렸는데 뭘 양보라는 겁니까 지금? 부탁드립니다. 한 분이면 됩니다. 이봐요. 치킨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지금? 경찰은 지금 뭐하는 거야? 비행기면 빨리 열란 말이야. 시간 다 됐잖아. 저 여러분 한 분이면 됩니다. 한 분만 양보해 주시면. 아 이거 진짜 비행기 못 타는 거 아니야? 저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질서를 지켜주세요. 거기 스톱 버튼 좀 눌러주세요. 괜찮아요? 이봐요! 이봐요! 이봐요, 괜찮으세요? 호흡이 거칠어요.
나랑 손 바꾸고 저 환자 좀 봐줘요. 제가요? 빨리 가봐요. 내가 망가졌는데. 나 어떡해요? 나 뭐예요? 아무거나 해봐요. 의사잖아요. 해방성 골절인데? 야, 정돌미 어디 가? 공항에 병원 있다, 아닙니까? 수고하세요. 예? 저 의사 맞죠? 예. 그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개방성 골절에다가 막 다른 환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럼 소독약 분명 드릴 수 있는 이런 거 좀 다 있는 대로 좀 다 주세요. 예? 아주 빨리요. 예. 많이 아프시죠? 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치료해드릴게요. 네. 코비도 나고 밴드라. 이거 분유도 가져왔어요. 제법이다. 네, 이 정도쯤이야. 노알셀라인. 예. 코비드. 네, 좀만 참으세요.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좀! 이해정 쎄! 쎄! 왜? 환자가 호흡이 거칠고 이상합니다! 야, 정돌미, 네가 가봐. 네? 야, 인턴이나 너나 거기서 거기지만 하나보단 둘이 낫겠지. 아, 이해정 쎄! 너 어떡해요! 야, 좀만 기다려! 야, 빨리 가봐. 인턴 피 마른다. 이게 안 되긴 뭔데. 그런데 호흡이 이상하고 타진음이 둔탁해요. 심장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고요. 증상 봐선 후방에 피나 공기가 찼을 거예요. 이 쌤, 이 상태가 심각한데요. 잠시만요. 야, 어떤데? 흉강에 공기가 찬 것 같습니다. 호흡도 안 되고요. 혈압이 70에 40, 맥박이 130이 넘고요. 식은땀도 많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엑스레이 찍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여기 엑스레이 있어요? 지진 때 고장났어요. 야, 엑스레이 못 쓴대. 고장났대. 바이탈 많이 안 좋은데? 그럼 뭐합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니들도 의사야. 나만 찾을 거면 니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뭐야? 어떤 간호사는 환자 놓치기 싫어서 기흉천자를 했어.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의사면허 반납해. 10분은 6811편 부산행 비행기 출발합니다. 러버가 진짜 씨. 폐쇄선 마지막 비행기요. 어떡하죠? 뭐 해야 돼요? 아, 가만 있어봐. 내 생각 중이잖아. 해보자. 내가 진짜 돼. 뭐든 한다 해, 내가. 우선 검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방법 있어요. 이거 하고 되겠나?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는 거죠. 이거 의료용이 아니라 해상도가 떨어져요. 의료용처럼 정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확인만 하면 됩니다. 조금 확대해봐 주실 수 있나요? 아, 스톱. 잠깐만요. 어, 보인다. 많이 흐린데. 그, 조금만 더 키워봐 주세요. 확대. 그러니까, 확대. 배가 한쪽으로 몰린 것 같은데. 하나 확실히 합시다. 뭘? 박 간호사님, 나 지금 오기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지금 정 선생님 눈빛 의사 분명해요.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좀만 참으세요. 기용됐고 혈흉 튜브 넣어야 돼. 교과서에 젖꼭지 바깥 다섯 번째 갈비뼈 위쪽으로 라고만 알고 있겠지. 흉부외과 선생님이 상태 안 좋을 때는 젖꼭지 바깥쪽에서 한두 마디 아래로 갈비뼈 위로만 넣으면 사고는 안 친다고 했다. 모스키토. 아, 이거 사고 친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피나잖아. 켈리, 일단 관 집어넣고. 헤드백 여기요. 아, 빈 거는 나한테 주고. 박 간호사님, 알아요. 계획통 만들게요.
아, 그 물들은 거는 3분의 1 정도만 남기면 되겠죠? 안 되게 물배하라. 예. 보입시다. 네. 혈압 115에 80, 맥박도 좋아졌어요. 애들 괜찮으세요? 숨 좀 한번 크게 좀 쉬어보세요. 야, 마무리는 네가 해라. 흉과 사이돌로 세는 거 없도록 실링되게 단디 봉합하고. 예, 제가 수천은 단디하거든요. 아, 석 장관님 수원으로 옮기셨군요. 네, 아, 미래병원에서 수술을 잘해줘서 경과도 아주 좋답니다. 한시름 났습니다. 뭐 업무 보고도 이미 받기 시작한 것 같고요. 미래병원의 노고와 활약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 박건 원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 인사 받자고 한 일 아닙니다. 암요, 그러시겠죠. 당연하죠. 자, 원장님, 그럼 이제 힘을 합쳐서 이 재난 극복해 나갑시다. 저기 여러분! 좀 전엔 한 분만 양보해 주시면 됐었는데, 이젠 혈흉천자 한 저 환자까지 총 네 분이 자리를 양보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공항 곧 다시 열릴 겁니다. 네 분만 조금만 양보를 해주시면 이 환자들 살릴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형이요, 저기 뭐 하나 물읍시다. 예. 나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어요? 예? 나 죽냐고.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 팔이... 됐고, 그럼 내가 남을게요. 여기 의사 선생들도 생판 모르는데 지금 사람들 구하느라고 난리인데 그런 재주 없으니까 우리가 남겠어. 다친 사람 치료를 받아야지. 남필 왜 남아? 공학이라 전기도 있고 물도 있고 지낼만 하구만. 하나도 좋은 일 좀 하다가 가야지 않겠어? 어? 사람만 날아. 이제 네 한 목숨이 아니야. 너 살아 나야 양심 있는 놈이야. 다 됐어요. 적돌미, 앰부 좀 잡아. 안 돼, 우리 손 앞에 죽는다. 아, 네. 야, 손 벗고 자. 진짜 말을 하지. 나와라. 응. 술아. 적돌미, 어떡하냐. 안 그래도 짱구머리인데 헤어까지 짝짝이 됐네. 비긴 걸로 하세요. 내가 숫자 잘 못해서 생 가슴팍 우는 거랑.
야, 그런 건 내가 손해지. 머리는 금방 자라는데. 아무리 금방이라도 여자는 머리가 생명이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조심해서 가요. 고맙습니다. 다시는 보지 맙시다, 우리. 까분다, 연대길이. 잘 가요, 정도라임이. 야. 정도라임이. 차비, 이제 됐지? 차비야? 무슨 차비? 아, 그 지진난 날 ATM에서 돈 찾아가지고 줬다 아닙니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잘 가라. 에? 왜 서울은 다시 오기 싫다며. 지긋지긋하다며. 아니 그러면 나 혼자 가라는 겁니까? 서울은 우리 집, 부산은 똘미 집. 부산까지 환자 잘 부탁한다. 간다. 쌤! 예서 잠깐만요, 포도! 아, 쌤! 잠깐만요! 쌤! 아, 쌤! 잠깐만요! 쌤! 쌤! 잠깐! 포기가 최선일 때도 있습니다. 환자를 포기하는 게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주치기원장 마지막 업무를 시작하지. 저는 오늘부로 병원을 폐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송 문제를 지키지 못했죠. 거듭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보낸 기름과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병원 폐쇄 안 합니다. 여기는 의사가 있는 미래병원입니다. 자네는 손을 넘었어. 아주 많이. 이 선생 해고입니다. 어둠 속